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제 18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선전 그룹 B조 첫 번째 경기 레드엠즈님의 조합입니다. 월드 스프리건 2D 라이즈 조합입니다. 아, 위험한 걸 들고 나왔어요. 양회전 링이 아닌 이상 이거 이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. 자, 여기 맞서는 상대로는 알색봉투님의 조합입니다. 미라지 디아블로스 2S 베어링 조합이고요. 아, 월드 조합 정말 끔찍할 것 같은데요. 자, 이 신형 배틀 스타디움에서는 방금 보이셨죠? 경사면으로 올라가는 와중에 턱이 높아서 드라이버가 걸려서 버스트 된 거예요. 자, 이 신형 스타디움에서는 어택형은 어택형 나름대로, 스태미너 타임의 경우는 스태미너 타임 나름의 이제 불리한 요소가 따로 있어요. 스태미너 타임 같은 경우는 락이 약하기 때문에 저 경사면에서 턱에 딱 걸려가지고 락이 팍 풀려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죠. 어택 타입은 어택 타입 나름대로의 오버, 셀프 오버 피니쉬의 위험 요소가 있지만 스태미너 타입도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. 아, 월드 스핀 피니쉬. 지금 이 월드 공략하기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. 2D 셰시의 배리어는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어택이 잘 안 먹히는 데다가 라이즈 드라이버로 역회전은 반드시 잡거든요. 월드로 인해서 양회전 다 활용할 수 있고. 자, 이어지는 예선 그룹 B죠. 두 번째 경기 루시퍼님의 조합입니다. 레이지 스프리건 1S 휠 익스텐드 플러스. A조의 비츠모님과는 다르게 스태미너에 조금 더 할애를 한 조합이고요. 자, 여기 맞서는 상대로는 태미니님의 월드 롱기너스 2S 얼티밋 리부트 대시. 자, 대시 스타드임의 얼티밋 리부트 대시 움직임이 잘 맞을까요? 얼티밋 리부트 대시는 다른 어택 드라이버들하고 틀리게 이 완만한 경사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능하네요. 오, 초반에 배틀존 내경에 체류해 있는 어택 드라이버는 보기 힘든데 이제 변형하면서 더 안정적이어지는 것 같아요. 아, 레이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습니다. 월드의 얼티밋 리부트 대시가 스탠다드에서 이렇게 안정적이기 쉽지 않죠. 아이고, 아, 여기서 끝내기 오버핀이지. 이야, 스탠다드라면 월드에다가 어택 드라이버를 쓴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, 이 대시 스타디움하고 얼티밋 리부트 대시가 잘 맞는 탓도 있을 것 같고, 월드 롱기너스 본선 진출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예선 그룹 B조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고요. 저는 예선 그룹 C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